서울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렇게 쉽게 형제 따는 아이들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 아이들은 가방 메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미친 듯이 공부하고 있어. 아이들이 자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학교 다니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학교를 믿을 수 있느냐, 선생님을 믿을 수 있느냐. 선생님도 혹시 하는 약간 그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조금씩은 생겨서. 네, 최근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지켜보시면서 과연 숙명여고만의 문제일까 이런 의문 많이 드셨을 텐데요. 고교 내신 비리와 가짜 학생부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제 MBC PD 수첩에서는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묵인되어온 학교의 기상천외한 부정행위와 내신 차별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담았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PD 수첩의 박건식 팀장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신욱 변호사님은 계속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관련해서는 어제 저희가 두 딸을 피의자로 전환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 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한 학생의 인터뷰가 나오던데 그 숙명여고 학생이 평소 좋아하고 따르던 선생님마저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더라.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안타까웠고요. PD수첩 보니까 시험지 유출 의혹 정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거였습니까? 예, 뭐 저희들이 좀 밝혀낸 것은 사실 이 학생이 시험지를 그 교무부장과 쌍둥이 딸의 유출이 어느 정도 좀 구체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오답이 있었는데요. 네. 화학 문제였습니다. 잘못 출제된 문제에 대한 답. 출제는 제대로 됐는데 화학 선생님께서 답지를 잘못 기재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학교 학생 한 명이 그 오답을 맞췄습니다. 나머지 모든 학생은 틀렸고요. 그게 이 쌍둥이 두 딸 중에 하나. 쌍둥이 이과 학생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답을 맞춘다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의심을 키운 것이었고요.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숙명여고 그 학부모들은 매일 밤마다 학교 앞에서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의 50여일째인데요. 네. 지금 이 정도까지라도 그 시험 유출 의혹이 밝혀진 것은 거의 순전히 학부모들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학생들은 점수 1점을 올려보겠다고요. 매일 아침마다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또 밥을 거의 먹지 못하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점수 1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요. 땀과 노력의 결정체이자 어쩌면 학생들 존재 그 자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점 때문에 이렇게 쉽게 어떤 한 학생이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에 있다가 갑자기 전교 1등을 동시에 차지하는 것을 보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분노의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또 학생들도 실망이 만점만이 아니고요.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선생님들조차도 믿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자퇴를 결심하거나 또는 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숙명여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그 내신과 시험 관련해서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던데 그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숙명여고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전남 목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요. 지난 2일입니다. 네. 시험지가 사전 유출됐는데요. 얼마 안 됐네요. 네, 영어 시험지가 유출돼서 재시험을 치고 지금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고요. 네. 지난 7월 때는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무려 42장의 시험지가 유출됐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바로 다름 아닌 학교 행정실장이었습니다. 행정실장이 바로 옆에 행정실에 보관되어 있는 시험지를 복사해서 학부모에게, 고3 학부모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그 고3 학부모는요, 그 학교의 운영위원장이자 의사였습니다. 아, 힘이 좀 있는 분이군요. 네. 그 아들을 의대에 보내려고 하다가 과욕의 빚은 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 변호사님, 어제 PD수첩 보면 학부모들이 이렇게 매일같이 아까 50일 동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촛불집회처럼 교문 앞에서 촛불을 들고 있어요. 이 부분 좀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사실은 뭐 최순실 사태라고 하는 것이 정유라를 이화여에 대해 부정 입학시키려고 했던 데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정농단까지 문제가 됐던 것처럼
이 입시 비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겁니다. 저는 어제 그 피리 수첩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네.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시 비리, 뭐 취업 비리 등등등의 비리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비리, 근본적인 비리가 입시 비리입니다. 네. 공정하게 대학에 가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그들의 노력의 땀만큼 네. 어떤 결실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보면은 어떤 비리를 해서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네. 또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학생부 같은 것도 뭐 컨설팅 같은 걸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로 상을 갖다가 한 사람한테 몰아준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온갖 네. 비리가 지금 자행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쨌든 이 입시 비리가 우리 사회의 어떤 한 단면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네. 합종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2015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취지는 좋았어요. 이게 공격 바로 세우기의 측면이 있는 것이고 학습에만 몰두하지 말고 다른 어떤 개인의 개성이라든지 특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살려주기 위해서 만든 도입한 제도인데 오히려 이 생활기록부가 보니까 어제 방송 보니까 학생들 차별하는 도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더 안타깝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종이 참 취지는 참 좋은 제도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본고사가 있었고 학력고사가 있었고요. 이러한 제도들이 그 학교의 극심한 줄 세우기, 성적 줄 세우기를 가져왔고 학교 간의 극단적인 어떤 대결 구도를 가져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 자체가 거의 황폐화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좋은 제도도 네. 이게 입시 경쟁 앞에서는 지금 무력화됐고요. 지금 편법과 탈법이 판치는 불법의 도구가 됐습니다. 오히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요, 이 학종이 공정성의 측면에서는 수능보다 못하고 비용만 많이 드는 아주 나쁜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에게 좋은 그 내용과 상을 몰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광주의 한 학교에서는 1등급인 학생이 2등급으로 떨어지니까 학교에서 이 학생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다시 올리라고 지시를 합니다. 점수를 조작하고? 예. 또 상을 몰아주는 것도 심각한데요. 상장 몰아주기가 또 하나의 어떤 스펙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위권 성적에 있는 애들한테? 그렇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에게 한 사례는 한 해 동안 한 학생에게 88개의 상을 몰아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상위권 학생들에게 이렇게 몰아준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중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그만큼 피해를 보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러니까 학생들이 학생부를 못 믿는다 이런 얘기들을 그렇죠. 계속하고 있는데 PD수첩이 서울, 광주, 부산을 두루다니면서 중국 고등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담았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학생부 믿을 수 있나요? 예, 못 믿죠. 못 믿어요. 누구는 열심히 해서 하는데 누구는 돈 좀 쓰고 좀 이렇게 약간 그런 거 잘 부풀려가지고 똑같은 대학 가면은 이해는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건 뭐가 되고 너무 1등급 위주로 그러니까. 써준 나라야 될까? 세특 1등급 애들은 막 10줄 네. 써주고 2등급은 막 8줄, 네. 7줄 써주고 등급만 다르게 나타나가지고 막 3등급, 4등급 내려가면 막 되게 열심히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때 이렇게 써주는데 1등급, 2등급 되면 막 이 학생은 이런 분야에서 엄청나게 이런 연구를 했고 막 이런 보고서를 썼고 해서 이런 탐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대부분 우리 학교는 일단 1, 2등급 학생들은 그냥 무조건 적어줘. 아 맞아. 무조건 적어줘. 태도가 안 좋아도 적어줘. 선생님이 협박한 경우가 있어요. 자기 말을 잘 안 들으면 너 생기부 망치게 한다고 약간 세트 망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하러 다닌다는 느낌보다는 담임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느낌? 교과 선생님들한테 밉보이면 안 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내가 공부를 하러 다니는 건지 선생님들한테 잘 보이러 다니는 건지도 모르겠고 네, 지금 학생들 말하는 것대로 느끼는 그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이렇게 양심을 버리고 법을 어기고 이러면서까지 상위권 학생들을 특별관리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상인데요. 명문대 입학이 곧 학교의 명이라는 또 학교의 명이자 자부심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겨났는데요. 이게 어떤 문제였냐면 이런 믿음 때문에 소수의 학생만 특혜를 보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들러리로 전락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소수라는
대다수의 학생은 중하위권 아닙니까? 그렇죠. 상위권은 소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이 이런 그 학생을 지도한 담임 선생님이 네. 기록해야 될 학생부가 네. 직접 하거나 뭐 다른 사람들이 또 작성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던데요. 예, 뭐 간단하게 보면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네. 좋은 내용을 미리 정해서 그냥 붙여버립니다. 복사하고 네. 예, 복붙이라고 하죠. 네. 또는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온 학생 그 기록부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왜냐하면 뭐 좋게 써주는 게 또 하나의 또 현상이니까요. 네. 더 큰 문제는 이제 사교육 그 학종 컨설팅 회사들이 지금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주로 강남 비싼 돈을 갖고 하더라고요. 강남에 많은데요. 네. 어디까지 해주냐면 어떤 학생이 시를 써요. 그러면 시를 출판사 직원을 붙여줘서 책을 만들게 해서 학종의 스펙으로 냅니다. 네. 또는 과학 경시대회 어떤 발표를 하면요. 그것을 네. 특허 출원을 해줘요. 그리고 앱을 만들어줘요. 아, 그 어플리케이션. 예, 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이렇게, 개발한 걸로. 예, 이렇게 되면 일반 학생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비용도 천정부지인데요. 네. 거의 저희들이 취재해보니까 대략 한 1,000만 원까지 요구했습니다. 아, 정말? 더 네. 심한 것은 학교가에 공교육인 학교가 이 사교육 컨설팅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상위권 30명의 그 학생 생활 기록부를 봐달라고 학교 반, 학부모 돈 반 들여서 이렇게 의뢰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변호사님? 이거 학종 네. 컨설팅 업체 이거 좀 불법인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원래 이제 학원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뭐 과외비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규제비가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10시간에 300만을 받았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강사는 또 뭐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학원 교습소도 또 신고를 하는 여러 가지 그 규제 장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켰을 리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와 같이 선생님이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위권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입시 학원에 맡기지 않으면 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만이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수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종이라고 하는 것이 수시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나 비관적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 취지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선한 어떤 의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유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 저기 PD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좌절감을 갖게 하고 네. 학부모로 하여금 분노심을 갖게 해서 이것이 잘못하다가는 그야말로 큰 사회 현상으로 폭발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학종 폐지 뭐 좀 극단적인 네.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학종 폐지해야 된다. 차라리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말해서 내신 학종에 문제가 있으니까 수능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요. 수능은 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또 다수의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수능 역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상위권 모의고사를 보면요. 상위권 30%가 거의 강남에 몰려 있어요. 네. 앞으로 이렇게 수능으로만 가면 강남 학생들 외에는 서울대나 명문대를 가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네. 또 뭐 지역 양극화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시골 학생들은 거의 이제 앞으로 대학은 못 가는 사다리가 단절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근데 이 또 학종은 또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고 좋은 취지인데 지금 현장을 보면요. 과학동아리나 뭐 문학동아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일과를 가고 싶으면 과학동아리에서 3년간 활동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고요. 과학동아리 보면 VR 드론 로봇을 좀 만들고 학교 다니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는 현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우리가 방송에서 보여드렸듯이 내신 이런 학종이 원래 취지를 잃고 편법과 탈법이 난무합니다. 이 신뢰가 생명입니다. 교육에서는. 이 신뢰를 잃으면 어떤 좋은 제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보고요. 교육부가 이 점을 잘 알았으면 합니다. 손을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이 참 어렵긴 합니다. 좋은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슈 안전정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